뭐 데뷔하고 네. 12년이 흘렀지만 네네. 나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은 의미가 깊잖아요. 그렇죠. 어땠습니까? 아 사실 제가 팀으로는 사실 한 3장 정도 예. 정규 앨범을 냈는데 어. 이제 솔로 이제 앨범을 열심히 준비하다가 저도 늦게 알았어요. 왜냐면 예. 저도 팀으로 정규 앨범을 냈었으니까 그냥 아 나 정규 앨범 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12년 만에 솔로는 처음인 예.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또 엄청 소중해지고 아 그럼요. 예. 막 CD가 엄청나다. 빨리 보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. 네. 예. 첫 줄입니다. 첫 줄. 네. 제목이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. 네. 첫 줄. 이거 뭐 어떤 네. 의미인지 어떤 가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. 일단 이 노래는요. 이제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전체 가사의 첫 줄을 보면 그 헤어진 연인과의 어떤 추억 그 행복했던 기억들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거든요. 그래서 이제 노래가 진행되면서 그 행복했던 그 첫 줄로 한 번만 돌아갈 수 있다면 뭐 이런 그리움을 노래하는 그런 네. 노래입니다. 첫 줄. 예. 굉장히 제목이 임팩트 있어요. 맞아요. 네. 우리 나영 씨는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린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그렇고 이번에 다른 누구 말고 너야도 그렇고 이게 조금 첫 줄 같은 제목은 아니고 그죠? 약간 네. 서수령의 완전 직설. 그렇죠. 그런 제목이 또 특징이거든요. 나영 씨의. 네. 맞아요. 김나영 씨 곡 설명 부탁드립니다. 이거 이제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. 요 노래 뭐 제목에 딱 바로 드러난 대로 다른 누구 말고 나는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예. 이런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. 네, 이거 뭐 김나영 씨 라이브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. 왜 부담스러워요? 아니 신영수 선배님하고 같이 예.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게 부담이죠. 그게 예, 그래가지고 왜 하필이면 신영수랑 붙었어. 저도 무서워요. 저도. 아 아니요 후배 불편하게 왜 오늘 나온다고 했어요? 왜 오늘 나와가지고 다른 좋은 분하고 나오실지 후배 불편하게. 아니, 맨날 저를 피한다니까 이렇게. 아니 이제까지 잘 피했는데 오늘 만났네. 오늘 만났어. 아 정말 신영직 씨 그냥 오늘 네. 좀 살살 갑시다. 살살 빅살이 예, 아, 한번 내주시고 알겠어요. 약속했어요? 낼 거예요. 약속했어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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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슬슬 불러주시고 네. 우리 이제 후배님 먼저 그래도 뒤에 하는 것보다 앞에 하는 게 나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우리 나영 씨 라이브부터 먼저 제가 맞아요. 하자고 매도 먼저 맞아요. 그럼 그럼 실수도 먼저 해야 그럼. 비교가 덜 된다고. 그렇죠. 이제 후배 예. 먼저 해야 선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지만 선배는 또 그거를 뭐 받아야 될 스트레스니까 예. 맞아요. 안고 가세요. 그렇죠. 네, 안고 가세요. 듣겠습니다. 네, 김나영님의 라이브입니다. 다른 누구 말 고 너야 정말 너뿐이야 네가 오길 기다려 이런 애절한 곡입니다. 박수로 청해볼게요.